네, 탐방보고서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이제 12월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접어들었는데,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꼭 담아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스몰캡 전문가이신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저희 개편전에는 화상으로만 만나 뵙다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저희 첫 번째 기업으로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? 먼저 일단 그 폐기물 관련된 기업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인선이엔티라는 기업인데,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만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, 네. 한켠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. 일단 그 올해 좀 핫한 그 섹터들을 꼽자면 당연히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였는데, 잠시에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, M&A 시장에서는 일단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이 몸값이 상당히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, 이러한 그 인선엔티 같이 네. 폐기물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인수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, 투자자라면 이제 큰손들 동향도 좀 무조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인선엔티에 대한 뭐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, 이제 업력이 한 23년 정도 이제 됐고요. 건설 폐기물 처리 쪽에서는 이제 그뭐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수제 운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서 이제 1위 쪽인 1위 정도 지금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주로 이제 경기 쪽이랑 그 서울 수도권 쪽에서 나름대로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인선 ENT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살까 말까 시간에도 한번 봤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인선 ENT 현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? 저는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요. 왜냐하면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 비롯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시세도 쫓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, 이제 선취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 단지 기업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인선이니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분기 이제 누적 실적만 잠깐 이제 열어보시면 네. 매출액이 한 1,466억 정도를 기록했거든요. 작년도 이제 3분기 그 누적, 전년도 대비로 좀 비교를 해보면 10% 정도 이제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. 영업이익이 353억 원으로 이제 한 89%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일단 부동산 이제 규제로 좀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도 좀 맞고요.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 시장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진 못했지만, 이제 자회사 중에서 지분 동사가 100% 갖고 있는 인선모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, 중고차에 대한 이제 매매뿐만이 아니라 폐차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폐차하기 전에 좀 쓸만한 부품들은 빼서 이제 그 중고 부품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, 네. 전체 매출에서 약한30% 정도 이제 연결로 잡히고 있어요.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진화 과정으로 봤을 때 동사가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,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, 앞서서 이제 그 M&A 시장을 잠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. 이제 큰 손들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M&A 시장에서 큰 손들이 이제 지갑을 열 정도의 이제 그런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그 손실해서 팔지는 않거든요. 근데 대다수 지금 들어와 있는 선수들을 잠깐 말씀드리면, 뭐 JP모건 에셋매니지먼트도 있고, 뭐 IMM 인베스트먼트, 뭐 ENF나 뭐 앵커 에쿼티 이제 파트너스 같은 그 PF 쪽을 주로 이제 운용하는 업체들이 그 폐기물 업체를 산 다음에 몸값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. 이런 이제 배경 덕분에 동사의 지금 배경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최근에 심지어는 뭐 1조 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기업들도 있는데, 심지어는 인선이엔티보다 이제 못한데도 불구하고 외부 시장에서는 1조 원의 이제 가치를 그 책정을 받았거든요.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인선이엔티가 시장에서 그 시가총액만 좀 보시더라도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만큼 좀 채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네. 또 모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그 IS 동서가 있어요. 근데 IS 동서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, 현대건설 쪽에서 토목사업부가 이제 분리돼서 이제 나온 기업이거든요. 그만큼 모기업 쪽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시장에서의 네트워크, 그리고 이제 건설 쪽 관련돼서 뭐 주택 사업 든든한 쪽이나, 뒷배경이 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너지가 나오고 있기 네. 때문에, 심지어는 자금성도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인선이엔티가 이제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에 대한 뭐 어떻게 지원이라든지, 얼마 전에도 인수를 이제 두 업체를 인수를 했거든요. 폐기물 업체들을.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장에서 더 강력한 좀 뭔가 에너지를 낼 네. 수 있게끔 뒤에서 좀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고 그렇군요. 있는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좀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, 상대적으로 앞으로 네. 좀 우리가 좀 멀리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
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어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최근에 지난 8월 말이었나? 9월 초쯤에 이제 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약간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제는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현재 현재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좀 재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워낙 강하게 이제 치고 올라갔죠. 근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얼마 전에 8월 정도에 그 동사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. 그다음에 좀 쉬고 있는 자리인데 그 사이에 뭐 YN텍이나 KGTS 같이 관련된 폐기물 업체들은 이미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인선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이런 눌리고 있는 그 소외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선침에 접근 전략 취하시면 좋을 알겠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살펴본 종목은요. 인선 ENT 매력적인 매물이네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독 크린텍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게 제약사 한독의 계열사인가요? 아, 이름은 이제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네. 예, 이제 최대 주주나 이제 보시면 이제 다릅니다. 그 별개의 이제 그 기업인데 일단 업력이 한 30년 정도 된 이제 국내 정수기 필터 1위 기업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개인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2000년도 이제 좀 넘어서 설립이 됐거든요. 근데 실제 이제 대표님이 개인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정수기 전체 완제품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한 5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접고 이제 필터 쪽에 좀 집중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시게 됐는데 독일 이제 기술이 상당히 좋잖아요. 이제 그런 카본 필터를 최초로 국내 도입을 해서 국산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었고.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장 지배력으로 좀 이어져 오면서 모든 이제 국내 정수기 시장, 정수기에서 카본 블록 필터가 그 전체 웬만해서는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동사의 제품이 약 한 52% 정도. 즉,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가정이나 사무실에 쓰고 있는 그 정수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가 이제 한독 크린텍의 제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배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고객사만 잠깐 말씀드리더라도 뭐 코웨이나 뭐 쿠쿠, 데유위니아, 뭐 SK메이저, 교원, LG, 위닉스와 같은 우리가 들으면 알 법한 이제 전방 산업에서 우리 이제 렌털 사업에 많이 이제 익숙한 기업들이잖아요. 이런 기업들의 지금 그 동사에 그 필터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고객사가 중요한데 굵직하게 라인업이 딱 갖춰져 있네요. 근데 한독 크린텍 최근 찾아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지금 괜찮아요? 네, 어제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워낙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잘 포착을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이제 가지고 왔다면 여전히 지금 기업적으로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왔겠죠. 네. 실적 당연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그 3분기 누적 매출액이 거의 한 47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. 작년도 비해서 32%나 무려 이제 성장한 수치가 나왔고요.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. 거의 두 자릿수 20%에 달한 영업이익률 지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이제 자동화를 이제 설비를 지금 갖추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? 올해 예상 실적은 지금 한 590억 정도로 해서 한 27% 정도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그 전방산업 쪽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동남아 기준으로 지금 그 공략을 좀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매출이 좀 잡힌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한독 크린텍 살펴봤고 저희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찾아볼게요. 세 번째는 HCT를 꼽아주셨어요. 네,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하닉스 반도체 이제 부품 보증 부분에서 이제 나온 이제 기업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그 뭐 산업용도 마찬가지고요.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이 뭐 임상 실험 같이 이런 시험 과정들 기준에 잘 맞는지 인체에는 무해한지 뭐 불량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네, 지금 그러면은 이 HCT의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4차 산업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뭐 나스닥도 빅테크라는 종목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미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묻혀져 있거든요.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oT나 빅데이터, 뭐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 쪽과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묻혀져 있고요. 다만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 비해서 한 20%에 가까운 이제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
영업이익 자체가 81억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작지만 단단한 기업이거든요. 마이크로캡 기업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만한 네. 종목이라서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차트를 보니까 올해 3월 저점 대비해서는 뭐 벌써 두 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네요. 거래량이 적은데도 꾸준히 좋은 그런 내용 갖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? 네, 일단은 그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거든요. 실제로 올해 코로나 그 팬데믹에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, 꼭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차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증가 실제로 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12,000원, 13,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분할적으로 좀 접근 전략을 취하신다면 네. 일단 상장일의 신고가도 좀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,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신준석 팀장님과 연말이 가기 전에 담아볼 스몰캡 종목들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